대한민국은 1987년 9월 25일 소말리아와 공식 수교 이후 같은 해 12월 5일 모가디슈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강신성 대사는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외교관으로 영화 모가디슈의 한신성 대사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강신성 대사는 영화 모가디슈의 주인공으로 소말리아에서 영화 같은 탈출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피 사건부입니다.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21년 군부 독재자 시아드 바레의 맞선 반군과 정부군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말리아에 있던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 및 교민은 총 7명으로 강신성 대사는 이들의 운명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강신성 대사는 하루아침에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된 도시에서 모두 무사히 탈출시키는 것이 임무였으나 도시 곳곳에서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대사의 관저까지 강도가 들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사는 통신도 모두 끊겨 고립된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 방법이 비행기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위험한 곳으로 변한 시내의 상태를 보게 됐습니다. 강대사는 7명의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했지만 폭격과 강도단으로 가득해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강대사는 구조기를 태워주겠다는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한 명은 공항 관제탑은 연락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게 됐고 그 직원이 가까운 공항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서는 직원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며 구조기가 모레까지 오니 공항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대사는 바깥 세상이 폭격과 강도단 때문에 위험함을 무릅쓰고 공항에 갔지만 공항으로 통항하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강신성 대사와 일행은 굳게 닫힌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비행기는 떠나버렸고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말리아 관제탑에서는 눈앞에서 떠난 비행기는 한국에서 온 구조기가 아니라 이탈리아 비행기로 관제탑끼리 착오가 있었다는 답을 했습니다. 강대사는 공항 탈출을 실패하고 관저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공항에서 뛰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는 북한 대사관 직원의 자녀였고 부모들까지 총 14명으로 무장강도 반군들의 8번의 습격을 받고 빈털터리가 되어 공항으로 몸을 피한 것입니다. 강대사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고 그때부터 남과 북 사람들은 모두의 운명을 건 필사의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은 강신성 대사에게 쌀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로 북한 대사관에 남겨져 있던 쌀 세포대와 부식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대사는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소말리아가 이탈리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한국 대사관과 이탈리아 대사관 사이에는 모가디슈에서 가장 큰 격전지인 대통령 궁이 있었습니다. 강대사는 누군가는 가야 했지만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자신이 먼저 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신성은 차를 운전해서 큰 길은 위험해서 그보다 더 안전한 골목길로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는 부서진 집들과 시신들이 가득했고 가장 끔찍한 것은 소년병들의 총질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87개 국가 중 30만,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년병으로 전투를 하고 그 중에서는 소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반군들이 소년병들에게 총을 들게 한 이유는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인 죄책감을 주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는 아이를 발가벗겨서 앞에 세워두고
전투를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강신성 대사는 구사일생으로 겨우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했고 이탈리아 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는 강신성 대사에게 본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적십자 비행기 한 대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좌석이 7, 8자리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먼저 대피하고 북한 사람들은 다음에 가는 곳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사는 먼저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했던 북한 사람들을 놔두고 나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대사는 이탈리아 대사에게 통사정을 했고 군수송기 한 대를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는 강 대사에게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모두 데리고 오라고 했고 강 대사는 자신을 포함한 21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강 대사를 포함한 21명은 어떻게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갈지 고심한 끝에 이슬람교를 믿는 반군들이 아잔, 즉 이슬람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를 하는 동안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아잔 시간에 맞춰 출발하기로 했고 예배 시간 10분 만에 이탈리아 대사관에 가기로 했는데 반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승합차의 운전은 용원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사투를 다해 달리던 두 번째 차를 운전하던 운전사, 북한 운전수는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운전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탈리아 대사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강 대사는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강 대사의 손에서 태극기를 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 저희가 코리아 대사관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참 후에 이탈리아 대사관 문이 열리고 위독한 북한 무전수에게 의료진이 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숨을 거두게 되고 대사관 마당에 시신을 묻게 됐습니다. 남은 20명의 사람들은 비행기가 도착하자 개미떼처럼 뛰어오는 소말리아인들과 함께 비행기를 향해 달려갔고 다행히 모두 타게 됐습니다. 경유지 케냐에 도착한 북한 외교관들은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가까워졌지만 헤어져야 했고 강신성 대사 일행은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현재도 생존한 강신성 한국 대사와 직원들이 내전으로 고립된 낯선 도시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 대사관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다룬 영화입니다. 1991년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에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통신마저 끊긴 그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 대사관의 일행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게 되고 함께 모가디슈를 탈출하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요즘 상황에서 모처럼 나온 대작 영화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재미있다고 알려진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됐고 실화를 알게 되면서 반대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각색된 즉 조미료가 많이 첨가된 영화 모가디슈보다 실제 모가디슈 탈출 사건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